38. 네. 아이돌 나이 아닌가요? 요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50대의 무릎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50대에 내 무릎이 아플 거라고 예상하셨었나요? 아니죠. 못했죠. 네네. 저도 제가 이렇게 아플 줄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서 벌써 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윤용이 어머님의 일상생활을 함께 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어우, 고드름이 맺혔어요. 어우, 날이 많이 추워요. 너무 춥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추우신데 커피 한잔 드셔보세요. 오늘 커피 세일 많이 해드려요. 커피요? 네. 아, 너무 춥네요, 날씨가. 그쵸? 네. 커피 세일 많이 하니까 추우신데 커피 한잔 드셔보시고요. 네. 아, 여기 계시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마트에 계시네? 네, 마트에서 일하시더라고요. 3, 4년 전부터 좀 통증이 없으면서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다리를 살짝 전다고 이렇게 보여서 안산의 정형외과라는 데는 거의 다 다녀봤고요. 이제 뭐 신경치료도 받아보고 그냥 좋다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통증이 일단은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을 못 걸어요. 이게 아파서 빨리를 못 걸어요. 이렇게 천천히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 근데 이렇게 커피 직접 타시면서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무릎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서 계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냥 네? 해요. 그냥 해요? 네, 네, 네. 하루에 그럼 몇 시간씩 일하셔야 되는데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7시간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아니, 서 계신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파지시겠어요? 오늘.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손님들 오면은 커피 드시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진영씨. 통촉 알바를 갑자기. 다 알겠어요. 제가 좀 미모로 한번 미모로 해볼게요. 미모로. 이걸 일단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씀하시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해꼬지 안 해, 여기. 해꼬지 안 해, 여기. 커피 좀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잘 하시는데요, 진영씨. 아, 춤까지. 커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커피 좀 드셔보세요. 저기 아가씨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근데 이게 계속 서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막 흐트러지네. 막 기대게 되고. 네네 기대게 되고 자꾸 막 네. 그러죠. 가만히 못 있겠고 막 좀 쑤시고 그러네요.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대요.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주어진 일을 해가면서. 맞아, 열심히 살아야죠. 잠깐만. 네. 이게 왜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호텔이나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앞에 네. 그 안내하는 분들 네, 있었어요. 네, 네. 여성분들이. 네, 네.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그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자세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니까 그런 통증이 오는 현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계속 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군요. 예.